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힐랜드님이랑 빌리조님을 함께 모셔봤습니다. 같이 비트코인이랑 돈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힐랜드님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 주식이랑 비트코인 조금 투자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네, 공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2년 전에 대학생이었고 지금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네, 지금 B2B 기술 영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랑 그리고 이더리움을 이렇게 사서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티랜드님 트윗을 보니까 비트코인이 발행량이 제한이 있는 게 비트코인의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네. 그거는 무슨 의미로 올리신 건가요? 이거를 알려면 비트코인의 특징? 그런 것들을 봐야 되는데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은 특징은 거래가 쉽고 위조가 불가능하고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금보다 한정되어 있는 자원이고 돈만 있다면 모든 사람들이 이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들이 장점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금보다 더 나은데 단순히 한정되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널리 쓸 수 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금이랑 또 희소성도 아주 있고 그래서 금이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금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래 산업혁명 이전에는 총 경제 성장할 수 있는 파이가 아예 한정돼 있잖아요. 인구랑 땅이랑 이런 걸로 해서 농업이나 뭐 상공업도 조금 있지만 성장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을 총 발행량이 아주 한정되어 있는 금이나 은 같은 한정된 자원으로도 화폐를 쓸 수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한정되어 있고 물품의 생산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으니까 둘의 가치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산업혁명 이후부터는 생산성이 아주 폭발적으로 아주 증가했거든요. 그래서 화폐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게 되는데 원래라면 유럽이 전 세계를 식민지로 만들지 않았다면 결국에는 파탄이 났을 거거든요. 그런데 유럽은 결국 그 생산성을 바탕으로 전 세계로 확장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금, 은 이런 자원들을 자기 쪽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 경제 파이를 더 넓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화폐 발행량이라고 해야 되나요? 화폐 총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결국엔 1차 산업혁명에서의 그런 위기 같은 것들이 없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2차 산업혁명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장기 불황이라고 왔거든요. 영국 빅토리아 시대 후반기쯤에 온 장기 불황이라고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게 결국에는 화폐 발행량이 물품의 생산성을 못 따라왔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 거라는 학자들의 그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한정된 자원이라면 지금의 화폐로는 쓸 수 없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것도 그 장기 불황이란 것도 결국에 미국의 캘리포니아 골드러시랑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골드러시랑 캐나다 골드러시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데요. 그런데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나서 화폐를 그때부터는 본핵 금핵 본위제라고 그런 금화 본위제가 아니라 금핵 본위제를 썼잖아요. 종이랑 금이랑 1대1로 바꾸는 거. 근데 그 전쟁 때는 금핵본위제를 유럽에서 다 같이 폐지를 하고 전쟁을 하고 나니까 엄청나게 인플레이션이 오고 그게 결국에는 화폐를 엄청 많이 찍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그걸 다시 그 금핵본위제로 다시 바꾸려고 하니까 금의 총 발행량은 화폐보다 적기 때문에 생산성이 전쟁으로 한번 폭증했는데 이거를 결국엔 담을 수가 없는 거죠. 마치 유리컵에다가 수박을 담는 거나 같은 거기 때문에 금을 통해서 그런 교훈들을 얻을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지금의 신용화폐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어느 정도 거래 기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런 신용화폐의 절대적인 가치의 지표랑 국가적으로 어느 정도 금을 대체해서 국가적인 거래를 발생하게 하는 그런 것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질 수 있는 비트코인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비트코인 가지기 위해서 더 많은 생산량으로는 더 가질 수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난다거나 이렇게 싸움이 네네. 일어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거나 혹은 돈으로 쓰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네. 그 다음에 빌리조님께 또 질문 드릴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투자하셨잖아요. 그러면 비트코인의 어떤 장점을 보고 투자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예. 지금 확실한 결론을 무조건 좋다 나쁘다 이렇게 결론을 냈다기보다 어떤 장점이 예. 있으니까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비트코인의 장점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네. 비트코인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까 네. 그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금처럼 사람들이 더 이렇게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불구하고 화폐량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리 같은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지 않을까. 자,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비트코인을 볼 때 제가 그저께인가요? 그때 글을 썼는데 그 화폐가 뭔지에 대해서 글을 썼어요. 돈이 뭔지. 네. 그 돈에 대한 그런 돈이라는 거는 터지지 않은 버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버블에 그러니까 튤립 버블로 돌아가시면 또 티랜드님께서도 역사도 많이 아시고 하니까 튤립 버블로 돌아가면 만약에 튤립 버블이 안 터졌다면 지금도 우리는 튤립을 주고받겠죠. 튤립 한 입 떼서 그리고 티랜드님들 네, 네. 터졌으니까 그 믿음이 사라졌으니까 이제 더 이상 튤립은 꽃이지 돈이 아니잖아요. 금도 돌덩어리잖아요. 네. 그냥 빛나는 돌이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은 그거에 가치를 부여하고 석기시대 때는 조개 껍데기에 가치를 부여했고 그리고 아메리카 원주민들 중에서도 아직도 조개 껍데기에 가치를 부여하는데 비트코인도 결국에 봤을 때 코드 쪼가리인데 거기에 사람들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코드 쪼가리가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인 가치 저장의 수단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 비트코인이란 녀석이 단점을 좀 말하자면 변동률이 심하다 보니까 내가 스타벅스 가가지고 커피를 사 먹으려고 뭐 0.3 비트코인을 들고 갔어요. 근데 어느 네. 순간 보니까 내가 1비트코인을 내야 돼요. 그러면 화폐의 기능 중에 하나인 물물 교환의 수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그래서 제가 볼 때 장점과 단점을 둘 다 들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담소를 나누고 돈에 대한 기능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정의를 안 내리다 보니까 계속 어떤 분들은 가치 저장의 수단이 되니까 좋은 돈 아니냐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아마 티랜드님도 동의하신 것 같아요. 그 금 같은 그런 기능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가치 저장의 수단은 될 것 같아요. 지금 되고 있고 왜냐하면 이미 헤지펀드라든지 또는 월가에서 인정을 했고 어느 정도 그리고 지금 또 테슬라가 또 이렇게 사서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테슬라가 저는 테슬라 얘기를 잠시 좀 하자면 물물 교환의 수단으로 테슬라를 바꿀 수 있다는 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도 비트코인은 그 린디 효과라고 해가지고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책도 2000년 전에 있는 책인데 뭐 예를 들어서 불교 경전이라든지 유교 경전 이런 것들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읽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미 몇천 년 살아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몇천 년 또 살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경전들이 이번에 나온 베스트셀러들은 아직 나온 지 별로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끝날지 몰라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금융위기 때 나왔는데 지금 거의 10년을 넘게 살았단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직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10년은 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10년 정도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10년 이후는 왜 모르는 거예요? 최소한 한 100년 정도는 가야지 우리가 가치를 저장할지 말할지를 결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겨우 10년, 20년 앞을 보고 이게 살아남을지 말지를 본다면 그거는 투자하기에 적절한 곳이 아닌 것 같거든요. 특히 돈이나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그래서 비트코인이라는 거는 새로 나온 기술이다 보니까 일단 자료들이 많은데 좀 이렇게 다 분산되어 있고 이거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지식이 아니다 보니까 체계화되지 않았다 보니까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큰 미래는. 그래서 저 스스로도 자산에 거의 한 10% 정도만 넣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최대 5% 정도만 넣으려고 하고 이더리움 또 다른 5% 넣으려고 하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하다가 또 10년이 지나서 보니까 살아있고 그럼 20년이 더 살아남을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나가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티랜드님도 여기에는 동의하는 거죠. 어차피 가치 저장의 수단으로서는 괜찮다고 네. 말씀했잖아요. 금과 거의 네. 비슷하게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10년, 20년 후에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아주 비트코인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이 지구만 한정해서 보면 이게 지구 지표면에만 한정해서 보면 아주 적은 아주 한정돼 있지만 우주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많거든요. 사실 지금 지구만 해도 지구 핵에만 이제 거의 대부분의 금이나 그런 희귀 광물들이 아주 많거든요.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언젠간 이제 우주 개발의 시대가 되고 점점 금의 가치는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군진 모르지만 그 2008년 이후에 양적 완화로 계속 찍어내는 게 못마땅하다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처음 그런 상징성 때문도 있고, 또 앞으로 금의 가치는 결국에는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가상화폐라는 게 결국엔 또 이제 거래가 쉽잖아요. 우주 개발도 하고 그러면 금을 왔다 갔다 하려면 그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들 테고, 그런 문제들 때문에 비트코인에는 미래는 아주 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빌리조님이 말씀하신 믿음이란 것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금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화폐로 통용됐던 거는 맞지만, 이게 맨 처음부터 아예 화폐로 쓰인 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금 또한 이게 강도는 높지만 경도가 낮기 때문에 가공하기 쉬운 자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이 돈에서 금으로 확장되는 생각이 아니라, 금에서 이 금이 어떻게 돈이 될까, 비트코인이 어떻게 돈이 될까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금이 결국엔 가치가 있었던 것도 가공하기 쉽고 영원히 변질되지 않고 희소성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잘 퍼져 있고, 금 또한 결국에는 일종의 탈중앙화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공하기 쉬우니까 처음에 지도자들이 가치를 생기게 하고 거기에 대한 믿음을 생기게 하고, 그리고 그로써 이제 화폐로 통용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금이 어느 정도 가치가 생기고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화폐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비트코인도 데이터 쪼가리잖아요, 사실 보면. 그런데 그런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결국엔 어느 정도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조금 매수를 해봤고요.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관점이 금이 변화 과정을 통해서 비트코인도 그와 같이 되겠다 이렇게 본 거네요. 네. 빌리조님이 얘기하셨던 거는 얼마나 신용을 주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이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에 굉장히 이제 티랜드님이 얘기한 거에 대해서 엄청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저도 빌리조님과 굉장히 비슷한 생각이었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비트코인의 가치를 주느냐에 따라서 비트코인의 가치가 상승할 수도 있고, 많은 비트코인러들이 떠나게 되면은 비트코인의 가치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티랜드님의 얘기를 들으면은 자연스럽게 이게 이 과정을 통해서 가치가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투자했다가 비트코인을 떠났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지지를 받아서 비트코인이 이제 성장해 나가면은 좋은 세상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시작했는데, 급등하는 걸 보고 나니까, 그리고 어느 순간 이거는 너무 초기 투자자들한테 독점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그 독점은 점점 강화되지, 그 독점이 무너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세금이 없는 문제 때문에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비트코인을 다 처분하고 떠났었어요. 그런데 지금 다시 이제 비트코인이 다시 성장하고 있고, 앨런 머스크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테슬라도 비트코인으로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쪽으로 오고, 기업들도 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생각이 약간 또 바뀌었는데, 근데 미래에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를 것 같아요. 계속 기업들이 점점 모이고 있지만 어느 순간 이게 너무 소수에 집중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또 떠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신용의 하락은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2018년에 있었던 그런 하락 같은 거를 면치 못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소수의 집중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뭐 화폐로 사용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금으로 통용될 수도 있는데, 금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미국으로 금 전체 금의 70%가량이 미국으로 집중되는 현상이 발생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이 지금까지도 가치가 이어져 왔다는 걸 보면은 결국에는 가치를 유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사람들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까 버블이 생성이 되고 그게 결국은 화폐가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비트코인은 좀 차트를 보시면 좀 웃긴 게 2014년에 메인스트림이 되고, 그 다음에 2014년에서 이렇게 한번 꺾였다가 다시 상승을 해서 2018년도 2017년 말 2018년 그때 추락을 했단 말이에요.
네. 보시면 거의 나스닥 차트가 올라가듯이 닷컴 버블 터지기 전처럼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떨어지면서 2014년에 나스닥 차트가 복구가 됐잖아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근데 그렇게 한번 차트를 그렇게 뚫고 다시 올라간 자산들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역사적으로는 그런 거는 버블이라고 하기보다는 이미 자산으로서 거의 테스트를 받았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어느 정도 추락을 했다가 그것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3년 만에 그걸 복구했거든요. 네. 전고점까지.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티랜드님도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또 이렇게 화성을 간다든지 또 이렇게 지구 정복 말고 이제 우주 정복을 하러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뭐 금을 계속 들고 다닐 건 아니잖아요. 너무 무겁고. 그러니까 결국은 비트코인 같은 이런 하드웨어 월렛에 넣을 수 있는 그런 것들 들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화성에도 그렇게 되면 또 이렇게 서버를 둘 수 있는 거죠. 비트코인 서버를. 이렇게 좀 크게 생각을 해보면 비트코인이 전 테슬라의 방향에도 좀 잘 들어맞는다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화성에서도 뭐 석유를 캐가지고 석유차를 돌릴 수 없으니까 태양열로 전기를 내고 전기차로 갈 거고 그리고 뭐 미국 정부가 물론 미국인들이 처음 많이 가겠죠 거기에. 그렇다고 해서 월스트리트이 거기 있는 것도 아니고 패드가 거기도 있는 거 아니니까 결국에는 뭐 머스크 형님이 많이 밀어붙이는 도지코인 아니면 또 뭐 이런 코인들이 대하는데 도지코인 얘기하면 나이 많으신 분들 싫어하시더라고. 저는 근데 그런 형님의 엉뚱한 마음이 좀 너무 좀 와닿는다기보다는 저도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도 그 우주로 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믿음이라는 게 이게 좀 세대를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베이비 부모 세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있는데 거의 지금 20대 30대 세대 그리고 미국 60대 70대 세대 이렇게 있는데 60대 70대 분들은 당연히 비트코인 이런 거 안 사죠. 왜 그런 걸 사냐 그 코드 쪼가리 같은 거를. 근데 밀레니얼 세대들은 아니 코드가 내가 어차피 달러를 은행에 넣어두면 어차피 디지털인데 어차피 숫자잖아요. 요즘 뭐 종이 들고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거랑 뭔 상관이냐. 차라리 비트코인처럼 투명하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 그런 게 좋지 않느냐. 왜냐면 지금 보시면 미국이 달러를 계속 찍고 있잖아요. 지금 바이든 정부 들어서 또 찍고. 그러니까 패드가 받쳐주지 못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거죠. 그것 때문에 제가 볼 때 좀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트코인이라든지 디지털 자산? 그게 제가 볼 때는 이게 물론 버블이 처음에 터질 수도 있는데 NFT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거는 큰 방향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더라도 젊은 세대들한테 사라지는 게 아니고 좀 이렇게 기성세대? 뭐 좀 나이가 좀 이렇게 있으신 분들 이미 부를 축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는데 부를 쌓아가려고 하는 20대부터 한 40대까지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많이 떠졌을 때 줍줍을 하는 그런 저는 줍줍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떠졌을 때가 찬스다 해가지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은 결국에는 차트를 이렇게 봤을 때 이건 네.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이미 두 번이나 겪었고 그렇죠. 두 번 다 전고점을 계속 꺾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 신용이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은 거기에 달려드는 사람들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라고 네. 예상하고 계신 거네요. 네, 그것도 그렇고 지금 중국 정부랑 인도 정부에서 비트코인 관련된 암호화폐 관련해서 막으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그 중국 부자들, 인도 부자들 특히 그 제가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다 보면 인도계 미국인들이 많은데 그분들은 집안이 보면 금을 많이 모아요. 금을. 왜냐하면 인도 루피는 쓰레기 돈이거든요. 그래서 안 모아요. 그리고 가치가 저장이 안 되니까. 지금 우리가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막 찍어내도 전 세계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잘 안 생겨요. 루피화 이런 것처럼, 위안화처럼.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짓은 뭐냐. 지금 신용화폐 스테러스를 잃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므로써. 돈이 이렇게 달러가 계속 찍어내면 지금 당장은 괜찮겠죠. 그런데 이거를 결국은 미국 이제 젊은 세대들 20대 30대 그리고 그 밑에 태어나고 있는 애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어느 시점이 되면 지금 미국 정치계의 그런 거부들 다 보면 나이가 많으신 70대 이상이신 분들이고 그분들은 어차피 그거 갚지도 않고 거의 가실 건데 저희가 그 똥을 다 치워야 되잖아요 저희가 막말로 하면. 그래서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을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이번에 머스크 형님이 이렇게 옮기는 걸 보고 저는 이거 비즈니스적인 무브라기보다는 액티비즘에 가깝지 않나 거의 이거는 거의 미국 정부한테 거의 엿먹어라 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이 푸는 그런 종이 쪼가리 돈 안 받겠다 더 이상 물론 그래도 달러로 일단 해계 처리는 해야죠 그게 기류니까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그런 믿음이
생각보다 강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이제 피랜드님이랑 같이 비트코인의 자산은 계속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어떤 유출을 가져왔든 생각은 방법은 달랐지만 자산 가격은 유지되는데 그렇다고 변동률이 없어진다는 말은 아니에요. 변동률 그건 다른 말. 네. 자산은 되는데 이게 땅바닥이 없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게 제가 차트를 들어서 또 설명하는데 제가 이래도 차티스트가 되는데 차트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를 하면 2018년에 떨어질 때 보니까 거의 바닥이 없더라고요. 이게 떨어질 때. 그렇죠. 그나마 비트코인이 가장 적게 떨어진 코인이었죠. 그렇죠. 그 많은 것 중에. 그게 기축통화라는 말이 있는데 비트코인이 그 암호화폐계의 기축통화가 되어가지고 그 모든 알트코인이라든지 심지어 이더리움도 뭐 비트코인 대 이더리움 얼마 이렇게 계산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좀 더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저도 굉장히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해요. 결국에는 비트코인이 가장 살아남기 좋겠다. 기축통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에 비해서. 그런데도 좀 불안한 것이거나 부정적으로 보는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저는.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과연 메인스트림이 되었을 때 금 정도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많은 비트코인러들이 이야기하는 정말 메인의 돈이 돼. 달러도 비트코인 밑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부분의 자산군들이 비트코인 밑으로 들어오게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게 과연 부작용이 지금보다 없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하거든요. 티렌디님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글을 쓰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었을 때 부작용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주세요.